다섯. 다섯. 다섯이면은 잠깐만요. 20장. 하나 차이. 나태주. 아, 결승 진출 나태주. 진정한 격파왕을 뽑는 정권 격파. 각조 뜨거운 대결을 펼친 결과 A조 한민관, B조 장지우, C조 상훈, D조 나태주 결승 진출. 과연 진정한 격파왕은 누가 될 것인가? 드디어 결승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상훈과 장치우, 나태주, 그리고요 누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 한민관, 네 명의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장수는 30장입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격파 방송을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높은 기회장은 처음 봐요. 여기서 한민관 씨는 30장을 못 깼다 하더라도 나는 30장에 도전해봤던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이죠. 거기 하나 추가. 네. 내가 바로 권태호의 거품을 확인시켜줬다. 그렇죠. 상훈 씨, 지금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제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난번에 철봉 씨름에서 제가 졌었거든요. 네. 오늘은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꽂고 상훈! 과연 승자는! 와! 와! 상훈! 실패! 장지우 씨는 좀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무 말 말을 하지 않겠다. 네. 말을 해. 방송인데 아무 말 안 했다. 나태주. 예. 일단 아까 전에 금메달 딴 거. 그리고 지금 이 격파, 그리고 다음 멀리 뛰기까지. 삼관왕만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오, 멋집니다. 삼관왕을 하죠. 멋집니다. 그리고 한민관 씨. 네. 1등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90% 하고 있습니다. 90%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90%를 예상. 진짜 우승을 예상하십니까? 원래는 결승에 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네. 이것들과는 이거 1등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 조금은 하고 있어요. KBS님? 네, 여기는 KBS.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KBS님은? 누가 이길까를 예상하기 전에. 네. 정모 씨, 제가 밥을 다 먹었는데. 네. 과일 좀 하나 좀 주세요. 예? 과일. 뭐, 이거. 입이 좀 터져. 자, 이제 결승을 한번 가보죠. 네. 한민관, 본인이 몸을 푸시고 도전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도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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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깔끔하다. 찍어! 가자! 바로 가죠. 닥터! 네, 그가 남기고 간 겁니다. 순식간에 그가 남기고 간 것도. 30장에서부터는 점프로 해야 됩니다. 14장 남았어요. 14장. 그렇다면은 14장이니까 16장이죠. 이 사람 바보 아니에요? 잠깐만. 야, 16. 천천히 해봐요. 30장에서 사과 30개가 있었는데. 그렇지. 보성이 형이 14개를 남겨놨어. 30개 중에서 14개. 네. 남겨놨어. 몇 개 남았어? 남겨놨어. 몇 개 남았어? 16이잖아. 16개 사과. 그렇지. 나왔죠. 16. 그렇죠. 그래. 16 더하기 14는? 30. 그래. 뭐야. 수리가 끝났습니까? 만지 마요. 사람. 저 예선전보다. 하나를 덜 깼어요. 지금 막 뒤에서. 없어. 괜찮아요? 네. 아, 멀쩡하고요. 네. 네. 한민관 씨 어디 나가도. 네. 말할 자격이 있잖아요. 서른장에. 일단 뭐 권태호랑 붙어서 이겼고 드림팀에서 최초입니다. 결승전에 올라온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이 한 번을 계기로 다음에 나올 때 또 결승전을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기분. 그렇죠. 예, 저는 빨리 녹화가 끝나서 병원에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 한민관 16장 격파.